한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건 향후에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 그리고 전달한 사람들은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상태고 일단 뭐 사법적 처리나 이런 것들을 일단은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증거를 또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보도 이후에 제가 몇몇 방에 직접 들어갔어요.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게 카톡 단톡방은 300개까지 표시할 수 있구나. 300개가 넘어가면 300 플러스가 되고 전체는 900개까지 표시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러 방에 들어가 있는데 실시간으로 이 사람들이 정보 공유하는 거는 확인을 했고요. 그중 한 방에서는 어떤 공지가 떴냐면 긴급 전달. 이제까지 카톡에 전달한 선거 관련 내용과 정치에 관한 자료들을 금주 중으로 전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치 관련 자료들도 모두 삭제하시길, 꼭 삭제하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인들께도 보내신 자료들을 삭제토록 알려서 삭제 정리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공지를 올렸는데 이거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건 향후에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 그리고 전달한 사람들은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저희가 좀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국정원 댓글 사건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는 선거 이후에 알아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선거 전에 찾아낸 거예요. 어차피 뭐 형 동생도 먹었겠다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 아니 그럼 형님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 아 예 미친놈의 새끼. 새끼야 인터넷 방송 이제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저 겨들어와? 이 새끼 도라이 새끼 아냐 완전히. 뭐? 구독과 좋아요?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 이거 아주 정신 나간 새끼야 형님. 죄송합니다 형사님.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라니까. 아닙니다 형사님. 너는 새끼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 뭐? 진실? 야 네가 기자냐? 에이,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 형사님. 와씨 말은 잘해요 이씨.